자, 우리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한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악재로 또 호재로 이렇게 하한가가 나올 때가 있는데 HLB 같이 악재로 이렇게 점하한가 갈 때는 제가 주식 25년 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의 원리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댓글로 대시장님이 잘 모르면서 막 써놨네. 어떻게 2천만 주가 쌓였는데 매도가 되냐고. 자, 그렇게 아니고 9시 땡 할 때 이 종목은 매도가 400만 주, 매수가 16만 주가 쌓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전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전주를 딱 던지면은 그날 100주 팔렸습니다. 그러나 100주 써 이렇게 나눠 매도 주문을 했다면은 다 팔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전주를 팔고 다시 이때 1,200주를 물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계 원리는 건별로 수량 우선으로 9시 되면 줄을 세워서 100주스 이렇게 체결되기 때문에 그날 약 한 62만 주가 거래되어 있기 때문에 16만 주 쌓이고 계속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주스 주문하시면 다 팔리다. 그러면 손실을 약 30%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혹시 악재로 잔량이 한 1,000만 주, 2,000만 주 쌓였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한번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선생님의 맞는 확률 몇 퍼센트죠? 한 요즘은 더 올랐습니다. 아,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 81% 됩니다. 1% 올랐군요. 예, 1% 네. 81%의 적중률을 스스로 자신하시는 우리 대의장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전력주하고 전선주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왜냐면 이제까지 주도주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력주는 실제 실적이 좋아집니다. 공장도 증설하고 주문도 많이 받고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선주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이런 게 쉽기 때문에 전력주는 치킨 게임을 해서 유럽이 미국이 거의 공장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엄청 강하고 전선주 같은 경우는 막상 실적이 안 따라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력주 친구 따라 강남 같은 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전력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섹터로 계속 상승할 때는 차트가 제일 좋은 종목 끊기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오늘 반등했어요.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재는 대장이 LX 일렉트릭만 보고 되죠. 차트가 제일 우상향 있는 종목이 1등입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호성중공업, 일진전기만 조금 끊긴 경우고 재룡정기도 약간 차트가 끊기지만 이 전력주는 섹터는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주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4천억 유상증자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계속 많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약간 수급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나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 그렇게 실적이 턴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가면 안 되죠. 이런 종목은 상승폭의 거의 90% 하락합니다.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약간 따라줍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재롱산업 역시 실적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즉 실적이 안 따라준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없을 때는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따라가는 매매는 안 되고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온다 봐야 되고 그다음 대원전선도 역시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정받는 오늘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계속해서 그 추세가 갈 수 있고 강하게 반등을 했다면 그 반등의 힘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대로 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반등하는 주식은 실적이 받쳐주는 전선주 같은 경우는 친구 따라 강남 간 종목이 많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이걸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진엔텍 원전주 35000 원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따라주면서 특히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런 경우 UAA인가 뭐 또 28일 날 대통령 또 방문 있고 또 체코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이런 이수로 상승한 경우는 빠르게 매도하고 놓아야 됩니다. 그럼 이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이지. 원전주가 차트를 보면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든지 우리 대통령께서 뭐 사우디에 뭐 간다든지 이러면은 급등했다 원이지. 급등했다 원이지. 그런 종목들은 보유자들은 그렇게 반드시 대응해야 되고 따라가면은 불나방처럼 다 좋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등록지만은 차트상에서 이렇게 우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위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보유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락, 상승 이런데 현재 위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는 가면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수급이 외국인들이 1200만 주, 기간이 한 2220만 주 샀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턴되고 앞으로 원자력 수주가 이렇게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도 괜찮고 또 보유자들은 또 가지고 되고 물린 분들도 또 다시 무탁이 약간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서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지글랜드 TSMC 관련주라고 추천받아서 샀는데 매도를 못해서 6만 1,000원에 물려 있으시다고요, 삼마루님. 에이지글랜드. 자, 그 우리 신규 등록주는 이렇게 생리를 좀 이해를 하고 갑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요 종목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개인들이 한 95% 손실 난다 하니까. 또 대입장 뭐 이런 또 방송 보고 8.15 방송 보고 95%가 한 50% 정도 자 수익 나야 되니까 자 신규 등록주 같은 경우는 네. 큰 기업 외에는 시총이 큰 종목 외에는 거의 신부 화장발로 포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 옆에 유상증인 했던 분 친구들 뭐 가족들 또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 상장하기 전 한 6개월 전에 또 투자한 분들 위해서 보장을 예쁘게 하기 때문에 10종목 중에 9종목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3인. 예. 자, 신규 등록하고 이렇게 계속 됩니다. 그리고 단석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10종목에 8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외우면 됩니다. 네. 요즘은 폭이 아침에 시가 폭을 300%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쪽에 사람들이 한 50억, 60억 해서 200%, 300%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띄우고 나서 여기서 팔아도 자기들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증은 안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아, 초보고 고수가 안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다고요. 왜냐면 막 기관들, 그러니까 증권사서도 그렇고, 이 에이징랜드 뭐 관련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뭐 AI 수혜주 막 이러면서 막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화장빨이 생각하시고 화장빨이다. 최소 2년 후에만 하는 게 좋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확률이거든요. 네. 확률이 한 80% 그렇게 되는 종목은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신규 등급지만 이렇게 하고 현재 위치적으로 뭐 여기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약간 반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야기 듣고 하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만 너무 듣고 잘 하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 좀 만들어서 매매해야만 혹시 내가 실수하든 또 실패하든 성공하든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 듣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네 생각하고 현재는 여기를 안 깨는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비올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갈아타야 될까요? 자, 미용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원택은 좀 실적이 약간 1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현재 이렇게 어떤 펀드에서 15% 20% 이렇게 손실이 나면 의무적으로 손절이 나와야 됩니다. 네. 현재 원택은 특별히 실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회계상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생각하고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그걸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펀드에서 손절 물량 일부 넣고 자기들이 여기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로 간다. 현재 신규 매수도 좋다. 보유자들은 가지고 지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비올그 등량 보겠습니다. 위용 어려 종목은, 어려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또 기계 또 솜씨 뭐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비올 같은 경우도 굳이 갈아탈 필요 없이 그냥, 저 월봉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위험 어려 주식은 그냥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9% 급등했거든요. 네.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고. 감성 코퍼 같은 코퍼레이션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우리 대표님 보면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을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개인들이. 그렇죠.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박사, 석사, 연구원들, 뭐 똑똑한 사람들 동원해서 계산서가 꼭 이렇게 많이 샀다 하면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좋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세실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매도가 나오네요. 안 좋잖아요. 확실히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 코프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신고가 부근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예, 실적이 그만큼만 한 상태에서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래량이 이 정도 수급 같으면 아, 계산서가 이 친구들이 별로 안 좋게 보네? 자,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예.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뭔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그냥 그래? 인정을 하고 예, 그거에 맞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예. 하자. 박사, 석사, 회계사 불러가지고 계산서 딱 뽑은 경우는 많이 살 때는 그렇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우 하이텍 한번 볼까요? 성우 하이텍 -8%시라고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실적은 좋은데 왜 이럴까요? 현대차가 지금 제일 먼저 어지 탁 치고 나갔잖아요. 네.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2800, 2900 가면은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에서 어떤 특정한 종목이 딱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지 현대차가 보여줬고,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출, 이에서도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혀 실적에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보면은, 예. 현재 보면은 매출은 계속 늘고 올해도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특징이 뭐 이렇게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다 저평가가 됐습니다. 가신부터 해가지고 맹신산업, 또 성우 하이텍, 자,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가지고 된다. 자, 이 종목 같은 게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현재 시총이 7천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 2,500억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곱하기 10을 하더라도 이 종목이 2조 돼야 됩니다. 저평가 됐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먼저 치고 나가고 또 자동차 부품주도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 키를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손절 안 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25% 손실 중이시라는데요. 원꼬북님. 일단 AI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코난. 엠노, 자, 마음 A, 자, 셀베스 I, 솔트룩스, 오픈엣지. 아, 다 비슷하네요, 차트가. 흘러내리 어떤 섹터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사지 않습니다. 아. 네.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은 상승, 어떤 종목은 역별. 제가 말했을 때 이런 걸 엄지 차트를 하는데 막 종목마다 이렇게 엄지, 양지, 대부분 엄지면은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 싹 같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양지로 싹 이렇게 우상향으로 싹 바뀌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기로 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보유하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AI 쪽도 지수가 좀 위로 간다 하면은 종목도 하락은 제한적이고 약간 이렇게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올랐을 때 좀 정리하자. 그렇죠. 이제는 제가 주식하고 또 주위 사람들, 주식하는 개인들 보면은 99%가 이렇게 물리가 있습니다. 이 진짜 이 습관이 버릇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80% 정도, 10종목이면 8종목이 수익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10종목 가지고 있는데 10종목이 다 손실이다. 이 경우는 습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테마주 따라간다든지 급등주 따라간다든지 기다리지 못하고 길목에서 못 사고 또 딸랑딸랑딸랑 해가지고 또 저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샀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습관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모 화학인데요. 다우님은 -43%시라고 하고 최영숙님은 -22%. 근데 이 코스모 화학만이 아닐 거예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20, 30% 이상 다 물리셨을 거예요. 최근에만 한 20%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대로 간다는 거죠. 네. 원래 2차 전지가 2분기 때 약간의 좀 반등이 놓을 듯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고 2분기에서는 턴하지 않겠나. 자, 이것이 이제 정정 희망 상황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죠, 현재.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따라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에코프로 저점 깨고, 에코프로 BN 저점 깨고, 코스모스 화학 이런 종목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앞으로는 딸랑딸랑딸랑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 기준으로 항상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손절폭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할 수 있지. 누가 좋더라? 누가 샀더라? 하니까 손절폭이 나오도록 중요하게 어떤 20%, 15%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40%까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현재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지 안 된다면 다시 또 약간의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보고 2차 전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보고 혹시 이렇게 하락됐던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 동시에 이런 종목이 여러 개가 논다, 이런 자리에 논다 하면은 그때 좀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면 주식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또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2차 전지는 당분간 신규 매수는 관망하고 좀 보유자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그 한상환 고문님 현대경제연구소죠. 네, 거기 대표셨던 한상환 고문님하고 말씀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뭐 저희 패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지켜본다.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라든가 특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지 말지를 왜냐면 주가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다음에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누가 뭐 괜찮다 나쁘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거기 하시기보다는 그걸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분석을 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여튼 실력을 키우면 언제든지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실력을 키우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실력 키우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네, 그렇게 빠르게 따라하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다이소 되죠. 네, 자 PSK 홀딩스 한번 좀 봐주시죠. 전망을 질문하신 거겠죠. 예, PSK 홀딩스. 차트는 좋은데요? 예, 일단 주봉. 자,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대부분 현재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반도체인 경우가 많다. 반도체 종목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냥 5일선이 21선 돼도 날 전까지는 가지고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또 이렇게 슈팅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배일 되면 손절한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수익실현을 한다든지 현재는 가지고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고요. 세방전기 좀 먼저 보죠. 세방전기도 최근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테마가 좀 불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세방전지는 제가 이 부분에서
하이브리드카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한 3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 이슈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뭐랄까, 진짜 실적이 좋아서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은, 실적에 비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8만원짜리가 12만원 가면 시총이 약 50% 증가했습니다. 그때 이런 종목이 음봉이 나오고, 5일선이 11선 이렇게 끊길 때, 요 부분에서 수익 실현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이유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매수는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여기가 이렇게 지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유자들은 매수해서 이런 데 매도 다시 지지되면 또 재매수 한다든지 현재는 조금 하락은 제한적이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오늘도 급등한 거, 오늘 급등했죠? 네. 그, FEOC? 뭐지? 맞아요? SOFC. 아, 요즘 이렇게 단어들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이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 종목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기술적인 분석을 다 봅니다.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차트상에서 대표님 여기서 25,000원, 26,000원에 산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서당계 3년이면 뭐 라면도 끓이고 뭐 한다니까. 자, 여기 25,000원 부위에 매수한 사람들이 네. 엄청 많다. 네. 그럼 다 이 주가를 보고 내일부터 모레부터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매도 시점을 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일 종가 한 2% 깨고 내려간다면은 한 매도해 주는 거죠. 아, 전일 종가. 약간 조정이 와서 27,000원 근처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27,000원, 28,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리고 하나만 뭐, 저도 우리 박 차장님 옆에 와 있는데, 저보고 이제 가라 하는 건 뭐인데. 아니, 뭐, 좀 더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설명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현대차 것도. 설명하죠. 네? 현대차. 현대차? 네. 아니요. 네이버 해주세요. 이 종목 봅니다. 자, 이렇게 행보할 때, 이 종목은 이때 외국인들이 싹 떠서 개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안 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샀다 하면 조정이 상승폭의 50%, 즉 2만 26만 원 밀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밀릴 가능성이 많고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아차도 위로 간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제가 세게 물렸습니다. 물리셨어요 지금? 네, 세게 물렸습니다. 아,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좋게 보고 매수를 했는데 저는 여기를 안 깨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오늘 약간 위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라인 같은 사태는 그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그 문제로 심각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가 지지된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립니다. 네.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고 이제 보유자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를 안 깨면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익장 선생님 지금 뭐 손절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는 언제쯤 매도하실 겁니까? 이런 경우는 17만 9천을 깰 때 저는 장 열리면 항상 17만 9,200원 정도 한 주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보 오면은 긴장해서 다시 하락하는지를 만약에 종가상에서 밀릴 정도거든요. 저는 손절하고 넣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가격보다 그렇죠. 최저점을 깨지면.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여기를 깨니까 이렇게 겁나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깨고 내려 상승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현재는 약 한 3% 정도 손실 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